14강의 5번을 봅시다. 조합부터 체크해보자. The health. health 하면 건강, 그리고 well-being 하면 안녕이죠. 어떤 건강과 안녕. 이 사람들과 커뮤니티와 특히나 biosphere 하면은 그렇지 생물권이야. 생물이 사는 모든 그러한 범위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건강과 안녕은 이제 동사 나오죠. are interlinked. 서로 연결된, 뭐, intertwined. 이런 애들도 잘 나오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얽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exemplify 하면은, 그렇지, 좋은 예가 됩니다. The pattern of healthy living system. 이 건강한 시스템에, 생명 시스템에, 그 패턴에, 그렇지, 건강한 생명 시스템 패턴에 좋은 예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세포는 self-organize, 스스로 조직을 한대. 자기 조직화라고 하죠. In many networks에서 많은 이 연결망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조직화를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야 keep us alive, keep 동사 오형식으로 쓰이며 우리가 뭐하고 그렇지 생존하고 thriving 하면은 번성하는 우리가 잘 살고 이렇게 번성하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조직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nested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빙의 생략된 분사 구문이고 nest라는 동사 자체가 그치 어디 어디에 자리를 잡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는 being nested 하면서 자리가 잡혀져 있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 그렇지 여기 안에서 그래서 interconnected, interdependent web of life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생물망. 이 안에서 잘 자리가 잡혀져 있으면서 인간은 are similarly cells에서 뭐 해야 된대? 마찬가지로 인간은 마찬가지로 세포라는 거죠. 뭐에? 그치? 이 살아있는 지구라는 그몸 안에 있는 세포이고 그러므로 얘가 동사 1번, 얘가 동사 2번 이렇게 가야 될것 같고 to be in service to life에서 뭐 해야 돼? 봉사를 해야 한대. in service to 하면은 뭐뭐에 봉사하는 봉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오케이.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있는 것처럼 지구라는 큰 생명체 안에 우리라는 세포가 있는 거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지구라는 생명체 안에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지구에 봉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는 대신에 근데 해야 하는데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신에 우리는 뭐 하니? 우리의 species는 are organized. 그래서 여기 현재 완료니까 PP 나와 있죠. 그 다음에 PP. 우리는 조직화하고 패턴화해야 돼. 자기 자신을 제기대명사. 얘는 생략할 수 없다. 제기용법으로 쓰인 거니까. 그래서 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조직화하고 스스로 패턴화했대. 어디 안에서? 휴먼 커뮤니티 안에서. 그리고 that. 바로 묶어서 앞에 있는 커뮤니티 꾸며줍시다. That are at war with the web of life에서 지금 생물망과 전쟁을 하는 그 인간의 어떤 군집 안에서 자신을 조직화하고 패턴화해 왔다는 거야. 왜 인간은 이 자연 그 뭐야 생물망과 전쟁을 하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우리 말고 우리 생물망 안에 있는 다른 생물들을 뭐 잡아먹기도 하고. 그쵸? 그 생물들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 전쟁을 하는 그 와중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조직화하고 패턴화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러한 상태가 existed in our own body, 우리의 몸 안에서 계속 존재를 한다면, 그쵸? 다시 한번 비유로 가는데,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렇지, 세포가, 우리처럼 자신을 스스로 조직화하고 패턴화 한다면, it would be akin to 해서, 뭐뭐와 유사하다라고 나와 있어. 뭐하고 유사할 것 같아? 그렇지. autoimmune disorder 해서, 자기 면역 질환. 이 자기 면역 질환과 비슷할 거래. 그게 뭔데요? cells. at war with the host organism. 지금 그렇게 숙주하고 호스트 오르가니즘은 숙주잖아. 숙주와 전쟁 중인 자가 면역 질환과 유사할 것이라는 거지. 다시 우리는 지구라는 생명체 안에 인간이 속해져 있고요. 인간은 마찬가지로 인간 안에 뭐가 있어? 세포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도 생물권하고 뭐를 일으키며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를 이는 인간 안에 있는 세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과의 전쟁을 혹은
누구하고 전쟁이야? 숙주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하고 뭐다?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이 생물권이라는 거는 곧 뭐를 얘기하는 거야? 지구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뭔가 서로 비유적인 표현을 들어서 설명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infinite economic growth or on a finite living planet. 우리의 어떤 살아있는 행성은 유한해. 한정돼 있어. 사실 이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가 얼마나 무한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무한히 그렇게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한하잖아. 근데 우리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욕심은 무한하죠. 그렇죠? 무한해. 계속 돈 벌고 싶어. 그래서 그거는 뭐하고 유사하냐? Logic of cancer in a body. 뭐야? 그치? 몸속에 있는 암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왜 암이랑 비슷합니까? Cells growing out of control. 바로 뭐가 불가능한? 통제가 불가능하게 자라는 세포들이죠. 뭐할 때까지? 숙주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암도 마찬가지야. 암은 숙주가 죽을 때까지 뭐해? 통제 불가능하게 가능하게 암세포가 성장해. 인간도 마찬가지야. 지금 인간도 뭐가 죽을 때까지? 지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뭐 하고자 하는 거야? 경제 성장을 원하는 거지. 경제 성장이 경제 성장을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렇게 유사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from the cells in our body to the sphere 해서 from A 그다음에 to B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에서 생물권까지 aligning with the living earth worldview 까지가 주어고요. 동명사 주어고. 바로 단수칙으로 나오죠. Is fundamental to our long-term survival as a species. 그래서 장기적인 생존에 필수적이다. 뭐로서? 하나의 종으로서. 그래서 하나의 종으로서 지구 세계관을 맞추어 조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숙주인 지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뭐 하면 안 돼. 성장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 세계관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 뭐할수 있어야 돼? 뭔가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 문장 괜찮을 것 같아서 빈칸 가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괜찮아. 그렇지? 암에 대한 설명에서 숙주가 죽을 때까지 통제가 불가능한 거. 그다음에 또 여기 빈칸도 괜찮고. 우선 어휘 보면 interlinked, intertwined. 빈칸 괜찮고. 얘는 nested, 비행생략된 분사구문이니까 어휘 체크하시고요. 여기 제기대명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existed라는 동사, 자동사 형태 나온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infinite, finite 어휘 체크하시고요. out of control이니까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 인간은 생물망과 전쟁 중이고, 인간의 무한한 경제 성장을 암세포하고 비유 표현했죠. 숙주가 죽을 때까지죠. 아, 죽일 때까지가 맞겠구나. 숙주를 죽일 때까지 무한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존을 하려면 살아있는 지구 세계관을 조정하는 게 필수적이다. 까지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 14강의 6번을 봅시다. 뭐부터 시작하냐? Modern Secular Person에서 세속적인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어. 이 현대의 이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때때로 smile, cynically, 해서 되게 냉소적으로 웃는데. 뭐에 관해서요? 이거에 관해서요. Truthfulness 보이죠? 진실성이야. 이 진실성의 언급에 대해서 뭔가 냉소적인 웃음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의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진실성이라는 것은 아, 그런 게 진짜 존재해? 이렇게 냉소적인 그러한 얼굴을 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모던 소사이어티에서는요, make truth and truthfulness, make 오형식이야. 진실과 진실성을 어렵다라고 해. 그렇죠? 뭐 하기가? 성취하기가. 아, 어려운 성취구나.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가 어렵게 만들구나.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거는 성취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진실성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피식 웃는다는 거죠. 그거 성취가 가능해? 그러나 통념 반박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앞에가 통념이고 여기서부터 반박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진실이라는 단어는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truthfulness means 이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The habit of speaking. 말하는 방식을 의미하죠. 무엇을 말하는 방식이야? One understand to be true 해서 어떤 사람이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진실이라고 생각, 이해하는 것.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습관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what이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오니까 뒤에가 불완전하다는 생각해야 돼. 지금 understand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였고 얘가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거든. 그러면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생략이 된 형태고요. to be true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격 보호가 되면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습관. 이게 바로 뭐다? 진실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to know, to 부정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왔어. What is true? 진실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is difficult. 어렵대. 어렵대. 진실이라고, 진실이 무엇인지, 그냥 무엇이 진실인지 아는 것이 어렵고, 때때로 it 가주어죠. to 부정사 진주어죠. to speak what one knows to be true 해서 진실을 아는 것,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대. 아, 뭐가 진실이지?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도 어렵고, 아, 분명히 진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뭐 하는 것? 그렇지,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this is not the same as. 뭐하고 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 to 부정사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To deny the existence of truth. 그럼 truthfulness. 그럼 진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냐? 아니지. 그 진실에 혹은 진실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다. 같은 것은 아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지만 진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심지어 cynic, 냉소적인 사람도 안 돼. 무엇을 when he is not being truthful, 언제 그가 진실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언제 그가 진실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안다는 거고, 그리고 when he is deliberately deceiving someone. 분명히 일부러,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도 알고, hiding the truth, 그죠? 뭔가 진실을 숨기는 것도 알고, 그것을 왜곡하는 것도 안다는 거죠. 편의상, 이 냉소적인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그가 혹은 아 여기 히는 냉소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이 냉소적인 사람 자신이 진실하게 행동하지 않을 때 그게 언제인지 안다는 거죠. 즉 그때가 언제야? 자기가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 때가 바로 자신이 일부러 누군가를 속이거나 그리고 자신이 진실을 숨기거나 편의상 자신이 그것을 왜곡하거나 이 모든 행동을 하는 게다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그 정도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the virtue of truthful 이러한 진실성의 미덕은 is a habit 어떤 습관이야?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하는 습관 심지어 어떨 때에도 it is not convenient 그렇죠? 그게 편하지 않은 그게 뭔가 편리하지 않을 때에도 나한테 뭔가 편의가 있지 않을 때에도 does not serve a personal convenience 내 개인적인 편의에 serve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도 진실을 말하는 습관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진실성의 미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virtue last of one 하면은 뭐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얘가 동사 1번 and 동사 2번 develops 그죠? 얘가 그렇지 만들어내는 거죠. in person's self 그 사람의 자아에 자 안에서 이게 last upon develop 얘가 공통의 목적어를 가지고 옵니다. instinctive sense에서 본능적인 감각을 그래 감각에 달려 있고 그다음에 그 감각을 개발시키는 거죠. 본능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동격이 설명해 줘요. it 가주어지 to 부정사 진주어죠. to 부정사 하는 게 옳다는 거죠. 진실한 것이 옳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동격에 대해 다시 한번 나와 있어. Truthfulness has to do with 관련이 있다는 거지. The kind of person we come to be 우리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종류, 그 사람의 부류와 뭐가 있다는 거야? 관련이 있다는 그러한 본능적인 의식, 본능적인 감각에 달려 있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진실성이 옳다라는 것, 그죠? 그리고 진실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그렇지, 되어가는, 우리가 되어가는 그 사람의 종류와 뭐하고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그러한 본능적인 감각에 달려 있고, 혹은 그러한 자아 안에서 이게 뭐가 된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진실한 것이 옳고, 자기 자아 속에서 이러한 그 본능적인 의식을 만들어서,
뭐 한다? 스스로 그 지향하는 사람의 행동의 양식을 따라서 공통점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진실성,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우선은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순서로 끊으면 좋을 것 같고, 3번, 다음에 5번, 더블 주에서 7번. 근데 실제로는 사실 잘안 나오고 가기는 해. 그래서 여기 빈칸 정도가 괜찮고, 뭐 인스팅티브, 이그지스턴스, 그 다음에 디피컬트, 뭐요 정도, 요 정도를 어휘로 가면 될것 같고, 나오진 않을 것 같은 질문 중에 하나야. 오케이. 지금 진실성이라는 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습관이라고 했죠.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워도 진실성의 존재는 인정하자.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얘기했죠.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아도 진실을 말하는 습관이 바로 뭐다? 진실성이다. 정도만 가면 될것 같아. 해서 선수령으로 진실성이 무엇이냐? 뭐이 정도는 시험에 넣을 만할 것 같습니다. 봅시다. To some degree. 어느 정도? Bilingual children이지. Bilingual 하면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를 두개 사용하는 아이들은요. Might be able to transfer knowledge. 이 지식을 이동시킬 수 있어. 어떻게? 언어를 통해서. 그죠? 이 언어를 교차해서 지식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목적으로 해석한다. To overcome the reduced input에서 이런 줄어든 투입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언어에 줄어든 투입량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에서 줄어든 투입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두 개를 사용하면은 자꾸 이 리스닝이죠. 그러니까 뭐 영어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영어로 된 그러한 대화를 많이 들어야 되고 또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하면 한국어에 대한 그러한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 하나가 줄어들 수 있잖아. 계속 영어만 사용한다든지 계속 한국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인풋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지금 듣고 있어도 그것을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시 한번 가보자. One study found that 어떠한 연구가 DDR을 보여줬는데요. Bilingual children who knew more words in one of their languages 까지. 그러니까 좀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 아이들이야. 이중 아이들, 이중 언어 아이들. 뭐 중에 in one of their languages 그 중에 그들의 언어 중 하나의 단어를 좀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미국 뭐 영어도 쓸수 있고 한국어도 쓸수 있는데 한국어 단어를 정말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also knew more words in other languages. 그러면은 그 단어를 어디에서? 그죠? 다른 단어에서도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는 거야. 분명히 얘는 영어를 좀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한국어의 단어 양도 충분히 많이 안다는 거죠. 그죠? 반면에 아이들은 또 뭐를 경험할 수 있냐면 언어 간섭을 경험할 수도 있대. 언어 간섭이 뭘까? 예시 한번 가볼까? 예시에서 이런 얘기해. 최근에 연구에서요. Investigating. 그쵸? 현재 분사가 얘를 꾸며주고 있네. 뭐를 지금 조사하는 연구야? Whether, 뭐인지 아닌지. Bilingual, 16 months old. 그러니까 16개월 아이야. 근데 이중 언어를 하는 아이가. 근데 rhyming word. 뭐 하는 거야? 라이밍이니까 운을 맞추는, 운을 맞추는, 운을 띄는, 운을 맞추는 그러한 단어들을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그러한 연구였다는 거죠. 그 연구에서 이 children 아이들이죠. 어떤 아이들이야? 그치, 배우는 아이들이겠죠. 무엇을? dissimilar language 하니까 dissimilar는 비슷하지 않은 언어를 배우는 비슷하지 않은 그런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인 perform the words 뭐 한대. 그치, 더 못한대. 아이들보다 어떤 아이들 더 비슷한 언어들을 배우는 아동들보다 비슷하지 않은 언어들을 배우는 아동들이 더 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언어가 지금 영어하고 프랑스어는 약간 단어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언어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는 사실 완전 다른 언어잖아.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비슷하지 않은 그런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수행도가 더 떨어진대. 비슷한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보다 영어하고 프랑스어를 하는 아이들보다 영어하고 한국어를 하는 아이들이 좀더 수행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Children's real world vocabulary size.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양이죠. Did not differ. 다르지 않대.
그건 다르지 않대.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에서 how similar their language are.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가 얼마나 비슷하냐에 따라서 그 어휘, 실제로 사용하는 어휘의 양이 다르진 않대. 즉, 한국어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아이나 영어하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이나 언어의 전체 양을 한번 실생활에서 쓰이는 양을 한번 따져봤더니 그 양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suggesting that 해서 명사절 접속사 대시 또 나올 거고 language similarity 이러한 언어의 유사성이 might not a fact. 그렇지? 언어가 유사하다고 전체적인 언어 습득에 뭔가 전체적인 속도, 그렇죠? 전반적인 진도나 속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다는 거죠. 언어가 좀 비슷하다고 해서 언어를 배우는 속도가 뭔가 다르진 않다는 거야. 속도의 차이가 다르진 않다는 거죠. 실제로 other research suggests that 또 무슨 얘기를 했냐? The development of bilingual children's two languages까지가 주어인데 특히나 development가 주어야. 즉, bilingual children's two languages 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두 언어의 발달이 proceed 진행된대. 어떻게 진행이 돼? 독립적으로 비교적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건뭐 우리말하고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은 각각의 언어가 같이 상승하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시 한번 보자. In one study of Spanish English language, running toddler야. 즉, Spanish하고 English는 약간 비슷한 단어들이 많거든. 그래서 vocabulary size in one language. 하나의 언어에서의 이 어휘의 양이 predicted. 뭐야? 그렇지. 예측한데 문법의 발달. 같은 언어에서 문법의 발달을 예측하지만 not in the other language.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 언어의 뭐 스페인어하고 영어 중에서 한 언어, 즉 영어의 어휘량은 이 같은 언어의 문법 발달을 예측해. 아, 언어의 영어의 어휘량이 많으면 문법도 같이 발달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는 있어. 그러면 스페니쉬 배운 애들은 아, 스페니쉬 배운 애들을 그럼 같이 발달하냐? 아니야. 독립적으로 발달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까지 정리해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연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이라서 연결사 문제 괜찮고 지금 for example 여기 또 for example indeed 대해서 이 순서 배열도 너무 괜찮고 어휘로 가보자. 어휘로 나올 것 같아. reduced, overcome 단어 좋고요. more 그다음에 interference. 그래서 여기 language interference는 빈칸도 괜찮을 것 같고요. more 그다음에 worse. 그다음에 language similarity 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빈칸으로 나와도 될것 같고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중요한 단어 나오죠. 독립적으로 발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휘 연결어 순서 보시고 내용을 이렇게 보자. 이중 언어자의 습득의 특징 첫 번째 언어 교차 가능하다고 했고 유사하면 언어 간섭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언어별 진행은 독립적으로 된다. 그래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아이들의 어떤 특징이 있냐를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14강의 마지막 8번입니다. The production and efficient use까지가 주어야. 생산이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사용인데, nutrient니까 영양소의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이죠. 누구에 의해서야 얘네들, coral reef community 하면은 산호초들의 사는 그 군집들이 있나 봐. 산호초의 군집에 영양분의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은 result in 하면은 뒤에 당연히 결과가 오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high primary productivity 해서, 그쵸? 1차 생산력을 높인대. 산호초 군집이 영양소를 생산을 하니까 이 산호초 군집 자체가 1차 생산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1차 생산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은 반영합니다. 군집의 풍요도에 반영을 합니다라고 하니까 군집이 풍요하면은 1차 생산력이 더 높아진다는 거야. 왜? 그들이 만들어내는 영양소가 많을 거니까. 근데 scientists aren't sure. 뭔가 확신을 잘 못하나 보네. Just how much primary production there is on coral reef에서 산호초에 얼마나 많은 1차 생산이 있는지. 도대체 1차 생산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있는지는 과학자들도 잘 모르고 Which particular organism에서 어떤 특정 생명체가 are the most important producer 해서 가장 중요한 생산자인지 즉 산호초 군집 안에서도 도대체 어떤 애가 가장 중요한 생산자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일자생산을 만들어내는지도 과학자들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체적인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There is no doubt that 해서 that 이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동격이 되시고요. 그래 아무튼 얘가 잘 뭔지 잘 모르겠는데 황록공생 주류 황록공생 조류래 산호 등에서 산호초 안에서 공생하는 그런 어떤 충을 얘기하는가 봐. 아무튼 와편모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공생하는 뭔가 약간 작은 벌레 같은가 보지. 아무튼 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대. 왜? 그러나 because they live inside. 걔네들이 코럴 안에 살잖아. 여기 돼 있는 황록공생 조류가 산호초 안에 사니까 어렵지. 투부 정사하는 게 어려워. To measure exactly 해서 얼마나 많은 organic matter, 얼마나 많은 유기물을 그들이 얘도 마찬가지야.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어문의 형태고 얼마나 많은 유기물을 그들이 만들어내는지는 정확하게 뭐 하기 어려워.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it was so that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가져진 주어니까 that 이하가 생각되었는데 very few animals eat coral. 매우 적은 few니까 거의 없는이잖아. 그래서 그 코럴을 먹는 애가 그죠? 아주 소수만이 산호를 먹는다고 생각을 했대. 왜냐면 there is so little leaf tissue on a coral colony 하니까 산호 군집 안에 little이니까 거의 없어요. 여기도 뭐가 살아있는 조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극소수만이 산호를 먹는다고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산호 군락 안에는 그 살아있는 조직, 영양분으로 될 만한 조직이 뭔가 많이 없어서 그 산호를 먹는 동물들이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또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It was believed that 여기도 가져진 주어고 that 이하라고 믿어집니다라고 하면서 이분도 저를 가로묶자. 심지어 뭐이기 때문에 이 황록 공생 조류가 많은 유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들매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것 여기서 이는 뭘 얘기하는 거야? 유기물이죠. 그래서 이 유기물 중 대부분은 is consumed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소비가 되냐? By the coral. 코럴이 직접 다시 먹어. 산호에 의해 소비가 된대. 그리고 not much is passed on. 이 많은 양이 전달되지 않아. 어디에는 그 산호 군집. 군집의 나머지 부분에는 전달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오케이. 그렇게 지금 믿어지고 있다는 거야. 황록공생 조류가 유기물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산호가 그걸 먹으니까 이그 나머지 군집에 그게 많이 전달이 되겠냐? 전달 잘안될 거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생물학자들이 좀더 면밀히 관찰해 본 결과 they found more and more animals 발견했죠. 모래 코럴을 먹는 그리고 그 생산물을 먹는 애들을 더 많이 발견을 했고 그래서 따라서 therefore 여기죠. 1차 생산자야. 1차 생산. 누구에 의해서? 이 산호 안에 있는 황록공생 조류에 의한 1차 생산이 can be important. 누구한테도 중요하고, 코럴한테도 중요하고, 누구한테도 중요해. 그 전체 커뮤니티에도 중요하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연결사 문제나 일치불일치. 그쵸? 연결사. 일치로 나오면 어려울 것 같아. 연결사, 그리고 순서 배열은 요 정도. 사이언티스트에서 한번 끊고, 4번에서 끊고, 6번에서 끊으면 순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치가 가장 강추야. 오케이. 다시 정리해보자. 산호초 군집이 영양소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게이 풍요도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산호초 군집이 1차 생산의 주요 생산자와 소비자. 이게 바로 주요 생산자, 주요 생산자였죠. 근데 얘의 생산자는 잘 몰라. 소비자는 군집은 아니고 거의 산호초가 소비를 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비판하죠. 이거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가 산호뿐만 아니라 군집에도 중요하구나. 왜? 그 황록공생 조류가 만들어낸 영양분을 이제 군집의 다른 생물들도 먹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4강을 정리를 해볼게요. 14강.